이 노래의 내용은 얘들아, 너희들이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얘기를 하지만 오늘 얘들아, 영어의 집착은 일단 시작을 해야지. 재현아?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준서, 그리고 S. 그래서 언어 올 거야, S 나올 거야. 상음아, 너쓴 거에서 레스토랑 앞에 언어 더가 있어야 돼. 상음이 맞나? 오늘 아까 채점하면서 내가 봤는데. 명사를 쓰면서 얘들아, 너희들 영작하면서 꼭 생각하세요. 집착하는 거. 순서 쓰고, 그 다음에 명사랑 동사 같은 거 보고 내가 S 넣을 거야, 말 거야, 어 넣을 거야, 말 거야. 이거 계속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 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얘들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노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얘들아, 오히려 딴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일찍이든 직장인이 퇴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생각지도 못했죠? 퇴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자, 근데 갈등을 해요. 아, 그냥 집에 가야 되나 피곤한데? 아니면 여자친구 보고 가야 되나? 누가 이 감미로운 상상치도 못한, 그치?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들으면 얘들아, 이 말이 왜 나왔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얘들아. 오케이?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어떤 상태다? 나는 그런 상태다. 햇빛에 햇볕에 말라버린. 그치? 햇볕에 쪼여지는 거, 햇빛한테 당한 거야. 그쵸? 햇빛 때문에 얘들아 이미 다 말라버린 상태야. 이러는 거죠. 오케이? 진짜 얘가 막 햇빛 아래에 서 있어가지고 얘들아 선탠을 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바짝 말랐어요. 이런 느낌이잖아. 나 바짝 말랐어요. 사람이 촉촉하지 않고 바짝 말랐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뭔가 되게 피곤하다는 느낌이지. 그래서 바로 뒤에서 얘들아. My lips. 위, 윗입술, 아랫입술 두 개라서 S 넣었고요. 나 입술은 입니다. 어떤 상태? 하이한 상태. 그치? 뭔가 레벨적으로 높은 상태야. 어디에 있어서의 레벨이? 오버드라이브. 아까 선생님이 했지, 얘들아. 오버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얘들아, 기억하세요. 운전하다라고만 기억하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거 좀 이따 더 나올 테지만, 얘들아, 저번 시간에 run이라는 단어, 달리다라고만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움직이다. 굴러가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굴러가게 만들다. 움직이게 만들다. 그래서 운영하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이 드라이브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얘들아. 드라이브가 너희들이 운전하다라고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차를 몰다죠. 그쵸.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차를 몰다. 이게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자체가 얘들아, 뭔가를 움직이게 만든다. 원동력,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어? 너무 오버해서 움직였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지? 그래서 이 오버드라이브라는 단어 자체를, 오버드라이브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라고 해도 되고. 오케이? 지금 얘들, 얘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면 얘들아 진짜 운전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돼요. 나 오늘 너무 드라이브, 나 자신을 몰아쳤어. 일하면서. 이해되지? 오늘 나 자신을 일하면서 너무 많이 몰아쳤어. 그 레벨이 얘들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서는 느낌으로 오늘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오늘 내 몸을 혹사시킨, 내 몸을 일하라고 몰고 간그 레벨이 너무 높아. 이해되죠? 나 오늘 일 너무 많이 했어. 해도 되고, 나 운전 너무 많이 했어 해도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했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뭐예요? 피곤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다가 되겠죠. 다시 갑니다, 여러분. 동사의 3단 변화. 첫 번째 뭐라고요?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했다, 피곤함을 느끼는. 여기까지가 3단 변화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분사. 근데 이 분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학년은 특히나 잘 들으라 그랬어. 근데 이 감정 분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ng가 2번으로 가면 뭐예요? 피곤함을 주는 이라는 느낌이고요. 오케이? ed가 되면 뭐라고요? 피곤함을 느끼는. 이건 지금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ed 상태. 됐어? 됐어? I'm sorry. 나 미안해. 만약 동사한다면 내가 이다라면 너무 미안해.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낮은 상태다라면 미안해. 어떤 레벨이? 자신감이 올라서는 그 단계가 레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면 미안해. 여기 됐어? 여기서 미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안타깝네. 이런 느낌이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타깝네. 이러는 거. I'm sorry 하는 게. 진짜 누군가에게 너무 미안해. 이런 느낌보다는. 나도 좀 자신감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서 나도 좀 안타깝네 이러는 거. 오케이? 지금 high on overdue, low on confidence 맞췄어요. 맞추려고 해도 노력했어요. 약간 노래니까 얘들아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들아 그걸 인정을 하면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 그치? 나 떠났어. 몇 시에 떠났어? 딱 자정 12시죠. 밤 12시에 떠났어.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뭐 했어? 나 일했어. 이러는 거 얘들아. 나 밤 12시까지. 야, 내가 지금 자존감,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미안해. 미안한데 나 지금 12시에 나왔어. 일하다가. 연결 잘 되지? 아까 그냥 봤을 땐 갑자기 나 12시에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얘들아. 나 12시에 나왔어. 미친 듯이 일하다가 나 12시에 나왔어. 시간에 다시 갑니다. 시간에 다시 갑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24시간. 24시간 하루라고 했어요. 하루를 기준으로 하루에는 무조건 on 하시면 되고요. on보다 낮은 건, 적은 건 뭐라고요? at이고요. on보다 많은 건, 하루보다 많은 건 in 가라고 했고요. 세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거 분명히 하루보다 작잖아. 아침, 점심, 저녁은. 근데도 지금 in 쓰고 the까지 들어가는 거.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 시간 전치사. 그럼 지금 여기서 미드나잇이 얘들아. 딱 밤 12시 하는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at을 썼어요. 오케이? 나 12시에 나왔어. 12시에 직장을 떠났어. 이 느낌이지, 얘들아. 12시에 직장에서 지금 출발했어. 나 12시에 지금 야근하고 12시에 나왔어. 너무 미안한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야. 너무 미안한데, 나 너 보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My brain, 내 뇌가 입니다. 어떤 상태? 튀겨진 상태예요. 머리가 너무, 얘들아, 머리가 튀겨졌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너무 피곤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 이러는 거잖아, 얘들아. 너희들 맨날 하는 거 선생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죠. 내 머리가 튀겨졌어. 즉 나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러는 거지. 오케이? 물론 내가 보지는 못했어. 너의 얼굴을. 자, 보지 못했다 갑니다 여러분. 네 가지. 첫 번째 그냥 과거에 보지 못했어. Have PP 가면 뭐라고요? 지금까지 못 봤지. 지금까지 못 봤지. hadn't seen은요? 그 전에 못 봤고요. didn't used도 이게 used to에서 부정형이 된 거거든 얘들아. 그럼 과거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볼 수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오히려 4번은.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너의 얼굴을 못 봤어. 네 얼굴 본 지 꽤 됐어. 라는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가 얘들아 야근하고 12시까지 일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네 얼굴 못 본 거 나도 알아. 이런 거. 그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네 얼굴 못 봤잖아. 그 하루 종일이 지금까지 못 봤지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오늘은 하루 종일 네 얼굴을 못 봤어. 자,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 miles, miles. 1마일이 정확히 몇 킬로인지 내가 이따 척 여기다가 넣어줄게. 정확히 몇 킬로인지. 오케이? 마일은 좀 길어요. 몇 킬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miles, miles 하면 굉장히 긴 거리 동안 이러는 거거든. 그럼 또 거리에 갑니다, 여러분. 넓은 거리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꼭 거리라기보다는
나 지금까지 네 얼굴 못 봤잖아. 아주 긴 거리 안에서 못 봤잖아. 라는 느낌을 거리를 어떤 걸로 가도 괜찮아요? 시간적인 느낌으로 가도 괜찮아요. 오케이?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얘들아. 시간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너를 못 봤잖아.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개념은 온 많이 쓴다 그랬어요, 얘들아. 항상 어디에서? 다른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이지, 미국이 있는 게. 미국, 멕시코 있는 게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우리는 어디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이죠. 그럼 지금 얘들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여자가 딴데 있어요? 딴 대륙에 있어요? 딴 나라에 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이 위에 거랑 연장을 해서 얘들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얘들아, 다른 대륙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건 얘들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말하고 싶은 거. 오케이, 오케이. 계속 너못 봤어. 진짜 완전히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케이. 진짜 우리가 다른 대륙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있지는 말아줘. 다시 한번 의문문이란다. 명령문은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명령문 할 때도 하지 마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무조건 조동사 뭐가 온다, 얘들아? 돈트나 더즌트나 디든트가 얘들아 부정문 할때 오는 건데 지금 명령문은 무조건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돈트만. 오케이?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 나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설아, 조동사 뒤에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오늘 하루 종일 네 얼굴 못 보고 12시까지 내가 완전히 피곤에 찌든 상태로 지금 퇴근을 하지만, 그래서 너를 또 오늘 못 보지만 이거죠. 오케이? 나를 지금 잊지는 말아줘. 자, 비코우즈 세 가지, 뭐라고요? Because, since, cause. 3학년 지금 하고 있는 since가 그거라고 했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자, 왜냐면 나는 알고 있거든. As long as 또 나왔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네가 나를 케어하는 한. 케어하는 한. 신경 써주는 한 이거지. 네가 나를 신경 써주는 한은 괜찮을 거야.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우리 못 봐도, 나 오늘도, 쉽게 말하면 앞에 부분 이거야. 나 오늘도 너무 바빠서 12시까지 야근하느냐고 너못 보네. 이거잖아. 너못 보네. 우리 안본지 지금 꽤 됐는데? 이러는 거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나를 케어,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오케이? 우리 오늘 못 봐도 괜찮을 거야. 자, 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대책이 없다? You have 뭘까? no idea. 넌 절대 모를걸? 이러는 거야. You don't know인데, 얘들아. 그냥 you never know. 이런 느낌이야. 좀더 강조해요. 넌 이런 거 모를걸? 이러는 거야. 네 머릿속에는 너희들이 말한 게 맞아. 네 머릿속에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단한 개도 들어있지 않을걸?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너는 아예 모를걸?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몰라. 너는 몰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다 밝은 뭐예요? 조명들. 내 주변에는 밝은 조명들과 뭐로 충혈된 눈들로 가득 차 있어. 너 이런 거 모르지? 내 주변은 온통 밝은 조명들과 충혈된 두 눈들로 가득 차 있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사무실 조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야근할 때 사무실 조명 얘들아. 도시 가면 얘들아, 도시에 그 밝은 빛이 왜 있는 거야, 얘들아? 직장인들이 야근하는 불빛들이잖아. 내 주변은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야근하느냐고 눈이 다 빨갛게 충혈돼 있어. 넌 이런 세계를 모르지.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데서 일하면서 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정말 운전 중에 얘기하는 거라면 얘들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주변이 다 뭐야? 자동차 등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집에 가려고 다 눈이 충혈되어 있겠지. 얘 지금 미드나잇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넌 모르지? 내 주변은 온통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밝은 빛이라는 게 얘들아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은 아니지. 오케이? 내 주변은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거기에. 즉, 나 지금 퇴근했잖아. 나 퇴근했잖아. 나 일단 거긴 나왔어. 이러는 거지. 근데 얘는 얘랑 연결해주면 돼요. 나 이제 더 이상은 거기에 없어. 뭐하는 한? 네가 여기에 있는 한. 즉, 이 네가 여기에 있는 한이란 표현은 정말 네가 여기에 있다라기보다는 네가 나를 케어해주면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지. 여기서는 지금 there이랑 here를 맞추려고 일부러 her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이게 얘들아 노래가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지? 하는 노래야. 근데 지금 얘들아 I'm not there. I'm never there. 나 거기에 있지 않아. As long as you are here. 네가 여기에 있으면 난 거기에 있지 않아. 네가 있는 여기가 나한테는 행복한 곳이야. 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내가 야근할 때 하는 그 사무실 형광등이나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죠. 근데 네가 만약에 여기에 나와 같이 있으면 내가 뭐가 돼? 그 bright lights와 red eyes가 돼.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 위에서 말하는 거랑 이 밑에서 말하는 건 얘 때문에 달라져요. 이해돼? 지금 해석할 때는 그냥 밝은 조명과 충혈된 눈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위에서 말하는 거랑 아래에서 말하는 건 완전 달라. 위에서 말하는 bright lights and red eyes는 얘들아 나 야근할 때 사람들 사무실에 불 켜놓고 있는 충혈된 눈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But as long as you're here, 네가 같이 있어주면 내가 뭐가 된대 얘들아? 밝은 조명이 될 수 있고 빨간 눈이 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바뀌어요.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내가 밝은 빛이 될 수 있고 사랑에 빠진 눈이 될 수 있어 하는 거야. 완전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멋이 들어가요. 오케이? 내 주변에는 그렇게 야근하는 모든 사람들의 bright lights와 red eyes가 가득 차 있어. 근데 as long as you are here, as long as you care. 그치? 네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네가 나를 신경 써준다면 내가 bright lights와 red eyes가 될 거야. 즉, 나는 밝은 빛이 될 거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널 쳐다보게 될 거야 하는 거. 1,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거 가르쳐줄게. 우리가 얘들아 부사 같은 거 넣을 때 선생님이 이런 never 같은 거를 어디 갔지? never 같은 거를 퍼센테이지 부사라고 하거든? 100%에서 0%까지 나타내는 거. never은 몇 퍼센트예요? 0%죠. 퍼센트 부사. 자, 학교에서 가르쳐줄 때 이거를 빈도 부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빈도. 몇 번의 빈도로 어떤 행동을 하니 하는 거. 오케이? 요거 할 때 얘들아 어디에 들어갈 거야라는 거 위치 맨날 나와요. 조, 비, 뒤, 일, 앞 이것만 기억하세요. 조동사, 비동사 뒤에 들어가고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never이라는 단어도 비동사 뒤에 들어갔어요. 아까 never 하나. 아까 never은 선생님이 한 거였구나. 오케이. 됐어요? 내용 완전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지 얘들아.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밝은 조명들과 충혈된 눈들은 가끔은, S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만들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나를? 일하고 있는 나를. get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 get 다음에 명사 나오면 명사를, 얻다 가지다, have. 걔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형용상 상태가 되다 become. 걔 다음에 명사 형용사 나오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사 형용사 나왔기 때문에 나를 일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즉 사무실에 있는 그런 밝은 조명들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뭐예요? 충혈된 눈들 때문에 나도 같이 일하게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나도 이제 사무실 나가면 얘들아 같이 일해야지 어떻게 해. 이해됐어? 마치 모처럼? 마치 모처럼 하나의 특별한 거 아니야. 하나의 구석, 진, 기계처럼. 내가 사무실에 나가서 얘들아 이렇게 사무실에 불 켜진 거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일하느냐고 충혈된 눈 보고 있으면 그것들이 가끔은 만들어 나를 일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마치 부서진 기계처럼.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 회사 나가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 나도 똑같이 일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bad advice 갑니다. advice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로 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advice 해서 여기가 s가 되면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예요. 조언하 다가 되는 거고요. advice 해서 c로 가면 이건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얘들아 advice, advices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셀 수 없을까? 충분 말이니까? 추상적인 단어라서? 자, 우리 셀 수 없는 거의 기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한계의 기준이 불명확할 때. 그래서 information, homework 이런 것도 셀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숙제, 정보 셀 수 없는 것처럼 어드바이스도 셀 수 없는 걸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아주 나쁜 조언들은 이미 다. 자, why 1번? 왜? 왜? why 2번? 동사. 왜? 동사는 동사했던. why 3번? 동사. 왜 동사하는지, 동사는? 이유. 그래서 3번 갈게요. 왜 내가 유지하는 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죠. 내가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오늘 발표하세요, 여러분. 오늘 발표하세요. 자, 오늘 접촉이지, 얘들아. 접촉이 어떤 느낌이 있다고, 얘들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느낌도 있어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얘들아. 우리 이제 오늘 접촉이라는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접촉이라는 게 얘들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만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계속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go는 가다죠. go on 이거 뭐예요? 계속하다 이거야. 계속 가다 즉 계속하다라는 거야. 계속해 이런 거 할 때 go on 계속해봐 이러는 거. 끊지 말고 계속 접촉하고 있어 이러는 거. 오케이? 그래서 on이라는 표현이 접촉의 느낌이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오늘 기억합니다. 무슨 느낌도 있습니다. 계속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keep 보세요 여러분. keep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뭐 넣을 거야 했을 때 ing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우리 보통 외우지 않으면 want to처럼 두 번째 동사에 to가 들어가는 게 많거든. 나머지 동사로. 근데 두 번째 동사에 ing가 필요하다는 건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네. 선생님이 얘들아 to 1번이랑 ing 1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죠? to 1번도 하는 것, ing 1번도 하는 것. 이것도 명사정용법 명사, 이것도 동명사. 문법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거 선택할 때 to 동사랑 ing 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to는 해야 할 것. 잘했어. ing는 하고 있는 것, 했던 것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정신을 못 차리지? 그럼 지금 얘들아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계속하다 돼요? 이상하지 않아? keep은 유지하다잖아. keep은 유지하다인데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계속 유지하다 돼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ing 들어가는 거야. 계속 하고 있었고 하던 것을 계속 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keep ing만 해도 돼. 근데 이 계속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 사이 on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keep ing도 계속해서 동사하다 라는 표현이 되고 keep on ing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동사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잘 기억해.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메인 동사 keep 다음에 to 할 거야, ing 할 거야 많이 나오는데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 그리고 이 사이에 on이 들어가도 돼요. 왜? on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계속, 적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쁜 조언들이 계속해서 여기 갑니다 얘들아. 집 가는 거 이상하지? 집으로죠. 그래서 이거 부사할 땐 to가 여기 숨어있다라고 했었지. to home 안 된다 그랬지. 계속해서 집으로 가는 이유가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사무실에 가면 불이 밝게 켜져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레드 아이즈가 나를 고장난 머신처럼 일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쁜 조언은 입니다. 이유가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집으로 가는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김대리. 피곤한데 여자친구 만나지 말고 뭐해? 집에 가서 쉬어. 이해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들아. 이 bad advice가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쉬어. 그럼 얘들아, 너 여자친구 안 만나고 뭐해? 집으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아,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주말에 만나야겠다.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 bad advice가 얘들아, 그 직장에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라고 봐도 돼요. 오케이?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얘들아, 특히 상사들이 어드바이스라고 가르쳐주는데 그게 정말 조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간섭일 수도 있고, 질타일 수도 있고. 그쵸? 그걸 들을 때마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얘는 뭐하고 싶어? 집으로? 너희들 지금 얘들아. 선생님이 뭐하면? 선생님이 왜 공부 안 해? 왜 숙제 안 해왔어? 하면서 배드 어드바이스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자꾸 집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오케이? 직장에서 있었던 이런 힘든 일이 내가 자꾸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 이유가 돼. 즉, 자꾸 직장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져. 너 안 만나고. 오늘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오케이? 자, 집으로 가더라도 내 손가락은 여전히 피를 흘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일하고 있다. 손가락이 여전히 피를 흘려. 계속 일할 건 남아 있어. 혹은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집에 가려고 해도 또 뭐 해야 돼? 또 운전해야 되지. 그럼 또 힘들지. 그치? 그런 표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냥 단순히 크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얘들아, 할 일이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집으로 가려면 또 일을 해야 돼. 어떤 일? 운전이라는 일을 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가도 돼요. 여러 가지 뜻으로 갈 수 있어. 오케이? 그래도 이것이 입니다. 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일 거야. 것 할 때는 what에 2번 됐을 때 생각하라 그랬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괜찮아. 그럼 지금 여기서 디스가 이거죠. 배드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즉, 여자친구 안 만나고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거. 이 되지? 야, 나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지금 내 손에선 아직도 피가 흘러. 나 퇴근했는데도 손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 라는 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할 건 또 많이 남아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여자친구 안 만나고 집에 가는 게 나한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몰라. 이해됐어요? 너 못 만나고 집에 가는 거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지. 또 나왔어요. Because, as, since. 자,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오늘 하루 왼종일 이러는 거야. 나 지금까지. 아까 기억나지? 나 지금까지 너 못 봤어라는 표현은 나 지금 퇴근할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너 못 봤네. 이런 느낌이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 지금까지 그랬거든. 어떤 상태? 움직이고 있는 상태. 아까 온 뭐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접촉을 끊지 않고. 그쵸? 나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 즉, 집으로 가는 길이 멀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얘들아, 나 오늘 너무 많이 일을 했거든. 이라는 표현이 되죠. 또 갑니다, 여러분. 긴 거리 동안인데 오늘 이 거리는 얘들아, 거리보다는 약간 시간의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좋죠.
오케이. 나 엄청나게 그냥 대놓고 나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이라는 게 운전의 느낌이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운이 핵심이 되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 오케이. 자, 뭐 하면서? 달리면 서. 근데 오는 접촉이죠. 이 접촉의 반대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오프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서 떨어져서? 누구한테서 떨어져서? 어디에서 떨어져서? 회사? 뒤에 거 먼저 가면 좋아요, 여러분. Instead of facing you. 뭐 하는 거 대신에? 너를 마주보는 것. 동사로 가야 되더라. Face ing 붙었어요. 너를 마주하는 것 대신에 그럼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너로부터 떨어져서죠. 오케이? 너를 마주하는 대신에 너로부터 떨어져서 나 도망가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너못볼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 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이잖아. 대동사예요. 그런다면, 위에 거뭐 한다면? 너에게서 떨어져서 도망을 간다면. 네 얼굴 안 보고 그냥 집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집으로 가면 너는 아마 집에 있지 않겠지. 여기 이제 이해되지 않아, 얘들아? 넌 집에 없겠지라는 건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이제 너한테서 도망가서 이제 퇴근하면 그래, 오늘 널볼 수는 없겠지.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뭐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도착했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넌 거기 없겠지. 오케이? 그리고 I'm running. 나는 굴리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뭐를요? 공기를. 사람이 공기를 굴리고 있대. 사람이 공기를 쓰는 거죠. 그럼 숨을 쉬는 거죠. 여기 이해돼? 숨을 쉬는 건데, 얘들아. 아웃 오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웃 오브 다음에 어떤 물질이나, 얘들아. 퓨얼 같이, 여러분. 퓨얼 같이, 얘들아.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 기름 이런 거 나오면, 얘들아. 아웃 오브가, 얘들아. 다 써버린.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얘가 다 나가버린 거야. 오케이? 그럼, I'm running out of air. 무슨 뜻이에요? 산소가? 산소를 다 써버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숨이 안 쉬어질 거야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얘들아, 완전히 다 지쳐버렸어. 숨도 못쉴 만큼 힘들 거야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나너안 보고 그냥 집으로 간다? 면, 너에게서 도망친다면, 너는 우리 집에 없겠지. 오늘 네 얼굴은 못 보겠지. 그리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산소도 다 써버린 상태일 거야. 즉, 숨도 못쉴 만큼 힘들 거야. 라는 거야. 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됐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 아, 그거지 않아?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밝은 조명들과 충혈된 눈들. 나 이런 데서 일해. 그치?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해.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 뭐 하는 것을? 자는 것을. 몇 시까지? 자, 오늘 밤 12시 나왔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Midnight. 그쵸? 그리고 낮 12시 우리가 정오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Noon. 그래서 우리가 오후라는 걸 뭐라 그래? 낮 12시 이후 해서 afternoon 이러는 거야. 오케이? 야. 이거 얘들아,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하면 피곤하면 막 낮에 12시까지 자잖아.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12시까지 잠자고 있어. 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 가사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얘들아. 나도, 야, 나도 12시까지 자는 거 원하지? 않아. 나도 너랑 데이트하고 싶지. 피곤한데 어떡해. 이러는 거야. 오케이? 나도 절대로 원하지 않아.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너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노래에서 해석은 얘들아, 2번으로 해석을 했거든? 그
그 충혈된 눈을 가진 너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용으로 봤을 때. 나도 12시까지 자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도 빨간 눈, 충혈된 눈을 가지고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 볼 때 내가 막 피곤해하고 싶지 않아. 이거지, 얘들아. 그치? 나도 너 냅두고 막 데이트 날인데 12시까지 자다가 나오고 이러는 거 싫어. 그리고 나도 되게 피곤한 눈을 가지고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막 피곤해 보여. 그러면 데이트할 맛이 안 나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오케이? 나도 여기 잘 봐 얘들아. 나도 일어나고 싶지 않아. 어디에서? 내 방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얘 지금 집에 가면 누구 없어? 여친 없잖아. 그치. 그럼 나도 얘들아, 나도 집에서 나 혼자 깨는 거 싫어.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거잖아, 얘들아. 네 방에서 깨고 싶어. 이런 느낌이지. 나도 밤, 얘, 난 12시까지 내 방에서 얘들아, 눈 다크서클 생겨갖고 일어나가지고 깨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나도 그렇게 충혈된 눈을 가지고 뭐 하고 싶지 않아? 너를 보고 싶지는 않아. 너 왜 나 맨날 딱 만날 때마다 맨날 피곤해? 여자친구가 항상 그러는 거야. 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든데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don't cry. 제발 좀 울지 마. 나도 이러고 싶은 거 아니야.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지. 나도 퇴근해서 니네 집으로 가가지고 너랑 알콩달콩 데이트하고선 그러고 싶지. 피곤한데 어떡해. 나도 주말에 12시까지 자다가 너한테 욕먹고 깨고 싶지 않지. 나도 너한테 이렇게 피곤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울지 마.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나는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매일매일 못 보고 내가 이렇게 피곤해 찌들어 있지만 네가 나 좋아한다는 거 나도 알아. 매일매일 안 봐도 괜찮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사랑 노래는 사랑 노래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의 사랑 노래예요. 그치?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포인트의 사랑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들아 그거 뭐였지? More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들어도 Into the Deep End가 맞아요. Into the Deep End이에요. Deep End이래요. Deep End이래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얘들아 Go By가 아니라 Go Past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만들어준 게 맞아. 아무리 들어도 Go Past So Fast 이렇게 나와. 그 선생님이 수정사항이라고 거기다 적어놨는데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너무 피곤해도 우리가 서로 네가 나를 아껴주는 한은 내가 오늘 당장은 너무 피곤해서 너를 불어가진 못하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내용 노래였어요. 오케이?